하나 둘 셋 화이나미니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. 네 다현씨 저희 이제 뭐 할 거죠? 네 저희 알콜프리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! 스타트 바로 어머머리 제주도 참 더웠지. 날씨 엄청 좋았어요. 너 있을 땐 내게 여기서 불러주는 것 같아. 여기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. 이걸 계속 펜으로 펜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. 펜이었는데 CG가 된 거구나. 그냥 펜. 그러니까 제가 잔을 잡기도 했는데 떨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계속 펜을 떨궜거든요. 그래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게 결과물을 보니까 신기하네요. 진짜 저 더웠는데. 예쁘다. 예쁘다. 하와이 같아. 오세요.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. 의자 어떻게 찍었어요? 이게 일단은 의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발이랑 고개를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저게 이제 공중으로 뜨는 거는 CG예요? 네. 우와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발이랑 고개만 이렇게 하면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이게 무슨 빛이 내리는 것처럼. 맞아요. 여기가 약간 음식점이었는데 저기 뒤에다가 이제 자연광처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외국에 온 것 같았어요.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? 약간 몸이 붕 뜬다. 마법에 걸려. 마법에 걸리는 산산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진짜 마법에 걸린 것 같아. 아 진짜. 이 지효도 CG가 아니잖아요. 맞아. 근데 저게 대형 칵테일 잔을 제작을 한 건데 무서웠을 것 같아. 칵테일 봐봐. 완전 무서웠어요. 정현이 진짜 뭔가 사장님 같다? 자 이제 정현이가 하트를 좋아요를 누르자마자 모모가 하트를 줘. 여기 뒤에도 다 칵테일인 거 아시죠? 아 맞아요. 제조하는 그 이 세트 진짜 예뻤는데. 아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예뻤어요. 하와이 같아. 나 이거 좋아. 예쁘다. 이제 이 하트 이거 너무 예뻐. 아 사나 눈에도 아 이거 눈동자였어? 렌즈였네. 그 눈에 여기에 이때도 방금 그 동그라미에서도 촬영할 때 원래 파트인 사람이 가운데 있고 저희가 둘러서서 촬영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막 엄청 고민했잖아요. 다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나오다니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이제 사나가 부르다가 갑자기 모모가 그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 번 찍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따로 찍었잖아요. 그리고 네, 연결돼서 되게 재밌었던. 귀걸이가 엄청 반짝거리네요. 이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맞아요. 이게 꽃게춤이에요. 꽃게춤. 그거 아세요? 구름 하트인 거? 진짜? 진짜? 아 여기 그러네. 오늘 저 파란색으로 저렇게 열리는 거 처음 알았어요.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낮신을 찍고 노을이 졌을 때 찍고 밤에 찍었는데 그거를 저랑 지효가 머리를 다 바꿨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머리가 바뀌어요. 맞아요. 그러네. 근데 뒤에는 계속 노을이에요. 근데 나연 언니 오게티가 저거 고무줄인가요? 아니에요. 팔찌예요. 팔찌예요. 봐봐 지우 머리. 내 머리. 갑자기 다르네? 이렇게. 이게 뮤비의 뭐 묘미죠. 어, 그리고 다시 바뀌어요. 근데 진짜 모를 것 같아. 아 이때 비하인드 있지 않아요? 거울? 아 완전 기 뿌렸어 김다현. 거울 비하인드 얘기해주세요. 우리 거울에 들어갔는데 사방이 거울이어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. 나를 그냥 보고 거울 보고. 그러니까 너무 하다, 민망한 거야. 하다가 막 현다가 오는 거예요. 재밌었겠다. 너무 민망했어. 아니 근데 나 이제 다현이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. 다 안녕. 잘한다. 이거 한번 해줘. 내모로 죽여. 내모로 할 거야. 다음. 아, 해주세요. 뮤직비디오로 보세요. 다음.
이 과일은 뭐예요? 어떻게 뭐예요? 시즈인가요? 저것도 조금 민망했던 게, 자 지금 그 딜을 그려주세요. 자 사과를 한번 보고, 자 아이 신기해 그냥 허공에다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제일 민망한 것 같아요. 너무 민망해요. 와이어, 와이어, 와이어 타신 소감. 티가 안 나네. 와이어가 어려운 게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? 아프고 두껍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긴 했어요. 재밌고 재밌었어요. 너무 예뻤어. 여기 진짜 네. 너무 예뻐요. 아니 이거 너무 쯔이랑 잘 어울려. 뭔가 쯔이 그 자체인 장면 뭔가. 나 왜 웃기지? 저 미나 씨 장면이 제 최애예요. 골졌어요. 그래요? 네, 너무 예뻐요. 여친 짤 그거 같아요. 전날 저 엄청 힘들었잖아요. 바다에서 찍은 멤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다 탔잖아요. 지원 언니랑 하나 언니랑. 이 안무가 제일 좋아. 나도. 나도. 아, 이 안무 직접 PD님께서 짜주신 거 알아요? 제로 포인 제로. 네. 아 진짜? 네. 랩 부분의 파트가 다 좋아요. 안무? 안무가. 그리고 여기도 좋아요. 또 인사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. 갈 땐. 이게 다른 멤버가 있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뭔가 다현이라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뭔가 내가 그 귀여운데? 아니 근데 아, 음성이 들리지 않아? 가나 뭔가 근데 기분 솔직히 세영이 너무 예뻐. 진짜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세영이 레전드. 안무 너무 예뻐. 의상 색깔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. 머리랑 채영이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뭔가. 맞아. 한 번 더 봐요. 뭐지? 귀여운데? 귀여워. 아 신나. 그 뒤에 CG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기 나연 언니의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약간 그 대학생 청춘 그런 거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잘 봐봐요. 그래? 근데 머리가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잘 어울려. 지금 긴 머리가. 나 되게 무서워한다. 나오더라. 저희 이 불꽃신 찍을 때 컷하면 모든 스태프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 컷하면 막 켜서 하고 다시 꺼지면 자 다시 준비 이렇게 해서 막 맞아.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. 네,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가까웠어가지고 맞아. 이게 디렉을 해주세요. 막 이렇게 저는 계속 불꽃을 막 피해다니까 나연 씨 나오세요 하면은 마지못해 막 이 촬영을 했을 때는 되게 오랜만에 패딩을 꺼내가지고 아 맞아 너무 추워서 촛난로랑 거의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되게 오래 찍었는데 마지막 맞아요. 그거였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맞아. 되게 그래도 불꽃 때문에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꽃 떨어지는 거는 좀 와르슬럽 느낌이 난다. 아 그러네. 마지막 파티 드레스 입고 약간 아련한. 근데 이게 뭔가 신기한 게 What is love 봤을 뮤비 봤을 때 느낌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. 그 뭔가 고조되는 게 약간 좀 우리는 진짜 이런 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맞아. 여기 진짜 뭔가 마무리 같아. 우와. 와. 마지막에 뭐 넣은 거예요?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. 어떤 반지? 어떤 의미가 있죠? 내 거 넣었어. 아, 넣고? 제 거 실수로 떨어뜨렸당. 뮤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, 이번에. 고생했습니다. 맞아. 고맙습니다. 비하인드가 되게 많았던 그런 뮤비였다. 이번 뮤비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. 원스 여러분도 알콜프리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활동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녕. 안녕.